오늘은 평매듭으로다가 하는 팔찌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서양매듭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끈을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죠. 그래서 이 속에 싱으로 들어가는 끈은 이렇게 융통성 있게 왔다 갔다 하게끔 하기 위해서 35cm 정도를 잘랐어요. 자기 팔목의 길이와 여유분. 여유로 왔다 갔다 해야 손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싱을 했고요. 실이 두꺼울 때는 이 한 손만 이렇게 해도 돼요. 전체 길이가 한 135에서 140cm로 해야 팔목 길이가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잘라서 지금 이 기둥 밑에다가 딱 반을 접어서 넣었어요. 그러면 양쪽이 이제 70cm로 이렇게 꼽아주고요. 저는 지금 이 거꾸로 사자를로 시작할게요. 이렇게 해서 거꾸로 사자죠. 이 내려온 끈을 이 사선으로 이 공간에다가 넣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올려주는데 요거는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무 토막이라 생각하면 편해요. 두 개를 매듭을 해야 한 무늬가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사로 해서 또 이렇게 사선을 향해서 이 밑으로 이 기둥 밑으로 해서 올려서 이 실이 잘 꼬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서 그러면 이런 마디가 하나 나와요.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계속 이번에는 또 아까 처음에 거꾸로 사 했으니까 이번에도 거꾸로 사. 이번에는 바로 사. 무늬 하나가 이렇게 고리 하나에 V자 하나. 이게 한 무늬예요. 한 마디. 지금 이걸 하다가 중간에 스톱했을 때는 여기에 고리가 하나 있고 여기에 V자라고 그랬죠. 고리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잊어버렸을 경우에 뜨다가 이제 거의 됐으니까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제 13이 됐죠? 본인들 팔에 팔 굵기에 따라서 이게 길고 짧고 그렇게 하면 되고요. 지금 요 정도가 나왔는데 여기서 또 마무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마무리해야 되니까 요걸 끊어주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그냥 이렇게 묶어주면 돼요.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끊어주고. 이게 잘못 불 붙이면 손이 뜨거울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마무리는 20cm만 가지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선을 중간에다 넣고요. 역시 아까 평매듭 하는 것처럼 밑으로 넣고 똑같이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이거는 너무 꽁꽁 뜨면은 이게 왔다 갔다 할 때 잘 움직이지를 않겠죠. 좀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조금은 여유 있게 세 개나 네 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끊어서 아까처럼 또 마지막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매듭 팔찌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